무게는 줄이고 강도는 높이기 위해 이곳에서는 유리 섬유를 여러 겹으로 덮는 인퓨전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블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고를 뜨듯 틀이 필요하다. 그 틀에 유리 섬유를 겹겹이 쌓은 다음 진공 작업을 한다. 이때 진공 작업을 하는 이유는 겹겹이 쌓은 유리 섬유 사이에 공기를 빼내고 수질을 잘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적정 온도로 단단히 굳히면 하나의 블레이드가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블레이드는 쇠보다 단단해지고 무게는 가벼워진다. 실제로 아무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길이 10m의 블레이드를 50m로 늘릴 경우 그 무게는 무려 125배 증가된다. 때문에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복합재료 사용은 이제 필수다. 블레이드 크기가 클수록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즉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동일한 자연에너지 바람을 가지고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대형화될수록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세계에서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연구가 한창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풍력발전기가 대형화된 것은 물론 풍력발전 대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로서의 풍력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대형화되는 이유는 동일한 자연에너지 바람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일까? 두 번의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에너지는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를 통해 불규칙한 전기를 일정한 전기로 변화시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된 전기는 기존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합쳐져서 가정과 공장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게 된다. 현실에선 늘 바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때문에 일정한 품질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의 변동이 이와 같이 존재할 때에도 예를 들면 저풍속이라든가 고풍속이 되든가 풍속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 변화 장치를 통해서 일정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된 전기는 전력 변환 장치를 거쳐야 한다.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의 품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압, 일정한 주파수를 출력하도록 도와주는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주파수와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전압과 주파수를 변경하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출력이 전압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파수가 변화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정용 전원기 장치에 그 여러 가지 동작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변화할 때 나타나는 그 변동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용 백열 전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압은 220V, 주파수는 60Hz일 때 상황이다. 이번엔 주파수를 30Hz로 내렸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주파수를 다시 30Hz 이하로 내렸을 때 백열 전구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전압과 주파수 중에서 주파수는 일정한 상황인데 전압이 변동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출력 전압은 220V, 60Hz로 출력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압의 크기를 저희가 점점 낮춰갈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구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전기 출력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전압의 변동이나 또 주파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부하에는 그만큼 안 좋은 동작상의 이상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전기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기의 품질이다. 풍속의 변함에 따라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출력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급되는 전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생산된 전력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다른 형태의 발전원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력이라든지 또는 양수발전 이런 시스템들은 출력의 변동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의 변동성과 또 그러한 다른 기타 발전원의 제어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결합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력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은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그리고 또 빠른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성장산업으로서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품개발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증단지를 조성해 검증된 기술력을 선보여야 할 때다. 페르시아만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도서국가 바레인.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는 하루 24시간 중 60% 이상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을 이용한 독특한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2008년 완공된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다. 두 개의 건물이 쌍둥이처럼 서 있는데 그 사이에는 세 개의 풍력 터빈이 설치되어 있다. 지상으로부터 60m, 100m, 140m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바레인의 바닷바람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바람에 날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빌딩 곳곳에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 If you look at this, also probably you cannot catch it from here. You can see there on the top. You see my finger? Yeah. This building goes up like that to the top. Yeah. You can see something hanging out there. Yeah. That is a sensor, same as this one. And these turbines will start at very low wind speed, generating power from 4 meter wind speed. But the wind has to be consistent, always from the front, at an angle maximum of plus to minus 80 degrees when you look from the front. So if the wind is coming from this direction, like you saw when you came up now, it won't start because it needs wind on the front.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의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당한 바람을 안고 있다. 그 점에서 건물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가 시작됐다. 아이디어를 실제로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여러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고정된 풍력 발전기를 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요트의 원리였다. What we were able to do in the design of the building, very much like the sail of a ship. The sail is wider at the bottom than it is at the top, so it catches wind, but the sail allows the wind to spill by. 건물은 두 개의 돛을 형상화했다.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날개와 바람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게 좋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설계한 건물의 풍력 발전기는 가로축 위에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두 개의 건물을 이용한 것. 나란히 선 두 동의 건물은 공기의 흐름을 바꿔준다. 깔때기처럼 공기를 빨아들여 날개에 전달한다. 바람의 방향이 날개와 45도의 각도를 이루어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간다는 원리다. Large-scale wind turbines traditionally are mounted on a pole, and they turn to face the wind. Now, obviously, we can't turn the building to face the wind, so in the design, we had to turn the wind to face the turbines. So again, that was part of the
design of the building to capture the wind from a very broad angle and direct it straight through into the turbines. 건물을 이용해 바람의 흐름을 바꿔 풍력 터빈을 돌아가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바람 방향이 급격히 바뀌거나 돌풍이 발생하면 날개가 브릿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날개는 1m 이상 뒤로 밀려 날개와 브릿지가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해결한 방법은 브릿지를 V자형으로 만든 것. 이렇게 하면 날개 끝과 브릿지 사이에 공간이 생겨 충돌을 막을 수 있게 된다. These turbines are very heavy. And the bridges which incorporate the turbines had to span the two buildings. And we had to make sure that no vibration or noise from the turbines affected the operation of the building. This is an office after all. So that was a fairly significant challenge to actually try and fix these turbines onto the building. 단순히 자연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것에서 시작된 구상. 실제 설계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모두 해결하고 이제 3개의 터빈은 1년에 1300MW씩의 전력량을 얻고 있다. 건물에 필요한 전력의 15%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This is for all. We have a lot of motor inside the turbine. So hydraulic section and heat exchanger system, this air cooling system, all system we have inside the turbine. So this functionally, it is working the time beginning. So that time, this 1-1 conductor is going to energize it. So that is the function for this one. Sensors. 이 건물은 친환경 건물로도 유명하다. 고효율 냉방장치, 빛은 통과시키고 열은 차단하는 특수유리, 고효율 형광 등등 여러 가지 친환경 기술이 접목돼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건물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돼 있고 이것은 건물 자체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For an energy efficient and a sustainable strategy is where you do need to use energy is to try and provide that with a sustainable source. So hence in this instance the turbines. So the turbines in the Bahrain World Trade Center are only one part of the low energy and sustainable design solutions for this project.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독특한 설계. 건물 두 개 사이에 대형 터빈 세 개를 연결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고방식의 상징이자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 여겨지고 있다. 무한하고 청정한 자연자원 바람.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청정에너지 풍력. 그 바람에서 탄생하는 에너지 또한 깨끗하기 때문에 차세대 신재생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뭐 풍력산업이 지난 한 20년 동안 매년 30%씩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0, 30년은 계속 20% 정도의 그 성장세를 유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가장 아주 옵티미스틱한 예로 보면 유럽에서는 2050년까지 풍력 발전으로 나오는 전기가 50%가 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2001년 이후 매년 31.7%씩 증가해 현재 약 160기가와트에 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산업으로 떠오르는 풍력 발전은 제2의 조선산업으로 불릴 만큼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